한해 지역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생산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광 분야와 함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광양시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활동 5개월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환경개선비용 투자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환경문제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기업의 실천 의지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집배원들은 누구보다 많은 노동시간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당 하루 처리 배달 건만 1,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도 오는 1월 1일 경자년 새해 첫 해돋이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고흥군에서는 영남면 남열해수욕장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도 이제 앞으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오랜 주력 산업이 수요 부진 등의 악재를 떨쳐내지 못했는데요. 반면 물류와 관광 분야는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어낸 한 해였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여수 산단의 생산액은 50조 8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 줄었습니다. 수출액 역시 30% 이상 감소한 18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글로벌 악재가 계속되면서 석유화학과 정유업계는 올해 이렇다 할 실적 반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등 철강 업체들 역시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력 산업이 침체된 와중에도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3억 1천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풍산단 부지 매입비 일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부족한 항만 배후단지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세풍산단의 33만 제곱미터가 배후단지로 포함이 될 경우에 연간 9만 2천 TU의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의 경우 16교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투자사인 미래세 측이 부지 대금의 조기 납부를 결정하면서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앞서 연초에는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16 연도교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등 관광 및 SOC 분야에서도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세풍산단 첫 외국인 투자 기업인 알루미늄 공장이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거센 반발과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도 주요 이슈가 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전남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오늘 여수 웅천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지난 2년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한 이순신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개관식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장서점검 로봇과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등의 기능을 합친 이순신 라키비움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은 특히 코딩 로봇과 3D 프린터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상 창작소, 차량에 승차한 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 토목공학과와 여수 캠퍼스 해양토목과 통폐합 조치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 광주 캠퍼스 토목공학과 학생회는 150여 명에 이르는 여수 캠퍼스 학과생이 광주 캠퍼스로 오게 되면 지역 토목과 졸업생이 2배가량 늘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밀실에서 통폐합 절차를 마무리한 대학 본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양시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5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환경 개선 비용 투자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지속적인 감시 활동의 필요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 고로의 안전장치, 이른바 브리더가 갑자기 개방된 것은 지난 7월. 당시 불꽃이 치솟고 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됐는데도
사고 발생 이후 뒤늦은 사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제기된 환경오염 우려는 결국 전라남도에 조업정지의 사전 통지를 불러왔고 장비를 동원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 최초로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시민단체와 기업체가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의 환경 개선 비용 투자와 함께 공기업과 산단 입주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하고 우리 이제 행정기관하고 그다음에 제철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브리핑도 받고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번 보고회를 끝으로 일단 협의체는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수질 등 다양한 분야까지 논의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이다 보니 층층이 쌓여왔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협의체 성과를 되새겨볼 때 기존에 운영되는 기구를 격상시켜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확대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가능 환경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잇따른 안전사고로 광양만큼 화약고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양제철소. 지역 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각계각층에 관심 못지않게 광양제철소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제5호 기적의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92년 연향택지를 개발할 당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이 노후화됨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제5호 기적의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해 개장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기적의 놀이터는 밖에 나가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뜻으로 어린이 공모를 통해 뒹굴뒹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수 도심 순환 2층 투어버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층 투어버스는 최근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88명, 한 차례 운행당 13명이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시가 보전한 손실 보전금이 1억 900만 원에 달했다며 탑승률을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일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편물과 택배 물량이 몰리는 연말을 맞아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탓에 개인당 하루 1,300건 이상 배달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집배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체국을 나섭니다. 새벽에 미리 분류한 우편물들이 오토바이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다 보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내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 배달하는 우편물은 1,300여 건에 달합니다. 내만 한 천 군데가 넘고요. 지금 요즘에는 겸비자가 아픈 사람들이 많고 연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몫까지 해야 되기 그 실정이라 한 1,300에서 1,500. 여기에 집배원들은 격주로 토요일 택배 업무도 맡아야 합니다. 과로가 일상이 돼 목포 우체국 소속 집배원 80명 가운데 6%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최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집배원들의 주5일 근무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택배 업무를 집배원 대신 민간 배송업체에 맡기거나 소포 배달만 전담하는 배달원을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소포 이탁 배달원들을 저희들이 지금 충원을 하고 있죠.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택배 물량 외에는 늘어나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집배원들은 새벽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은 하루빨리 인력이 충원되길 기다리며 오늘도 우편 배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익룡과 공룡의 발자국 화석 그리고 공룡시대 지층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룡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해남 우항리 공룡자연사 유적지인데요. 이곳이 요즘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박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m 길이의 초식 공룡 말라위사우루스가 박물관 벽을 뚫고 나옵니다.
1.8m부터 26m까지 실제와 비슷한 35점의 초식과 육식 공룡 모형들이 1억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흥을 더합니다. 공룡 발자국부터 공룡의 역사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익룡과 별 모양 초식 공룡 발자국 등 1000점이 훨씬 넘는 세계적인 유적들이 축구장 45개 크기의 자연사 유적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공룡 박물관은 280만 명이 찾았습니다. 조류 체험관에 이어 가상 체험과 꽃단지 조성, 공룡 소리와 실제 움직임을 접목시켜 살아있는 테마파크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룡들을 곳곳에 우리 그 관람로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해남 방문회를 맞아 경연 대회와 조각 등 참여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 공룡들의 놀이터에서 공룡을 상상하고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거운군이 새해 첫날 영남면 남열 해돋이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큰북 공연과 신년 메시지 낭독, 떡국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공군은 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도 조기 개관해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해돋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식당 등 20곳을 대상으로 한우와 돼지고기를 무작위로 수거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대장균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한우 유전자 검사에서도 수입산의 한우 둔갑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송영수 주식회사 서강기업 회장 500만 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 소장 이경태회 직원 100만 원, 여수 부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204만 1,980원, 여수시 중앙동 12통 주민 일동 114만 4천 원, 14통 주민 일동 84만 원, 여수 신월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82만 1,530원, 여수 수산시장 대표 김상민 8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원불교 여천교당 봉공회 52만 원, KMT 박배성 50만 원, 고흥군 대서면 석장마을 주민 50만 원, 동일면 나로도 수산업협동조합 50만 원,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여수시 중앙동 길손식당 대표 이현호 50만 원, 쌍봉동 주민일동 48만 7,570원, 중앙동 10통 주민일동 44만 원, 대교동 9통 주민 32만 원, 광양 백운초등학교 4학년 학생일동 31만 7,700원, 여수시 쌍봉동 34통 LG 안산사택 부녀회 일동 30만 원, 여수 관광택시 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30만 원, 여수시 봉산동 여수정형외과 30만 원, 여서동 금호아파트 주민 30만 원, 여수제일교회 3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의 반발 정서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는 여수 영취산 송전탑 설치 사업에 대해 시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시민들의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 결의안에도 한전이 지역의 의사를 묵살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여수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백운장학회가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열린 행사에서 장학회는 지역에서 학생 470여 명과 학교 7곳을 선정해 이들에게 모두 5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특히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백운장학회는 지금까지 시민들과 기업체 기탁으로 90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수도권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롯데슈퍼 서울 목동점과 경기 철산점, 인천 연수점에 각각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며 이곳에서 쌀과 딸기, 토마토, 배추, 호박 등 150여 품목의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 지역 롯데슈퍼 4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